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9월 10일요 목요일 날 회사에 출근을 하니까요. 디스패치가 제가 그라운디드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그라운드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담당자 스테판을 갖다가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제 메디컬 카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을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추락은요, 매년 2년마다 메디컬 카드가 이제 익스파일 되기 전에요.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모르피클, MVC라 그러죠. 모르피클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는요, 보통 크게는 뭐 소변 검사, 그리고 신체 검사를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는 주로 뭐 우리 간단한 병 있잖아요. 간단한 병,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당뇨 이런 거좀 검사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약을 갖다 검사하죠. 마약을 투여했는지 그걸 검사하고요. 신체 검사는 기본적인 어떤 신체의 기능들 있잖아요. 뭐 청정기도 대보고요. 뭐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갖다가 조금 보거든요. 일어서도 앉았다, 뭐다 움직이고 걷고 이런 것도 등등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한달 전에 그러니까 알려주죠. 리마인드 해주거든요. 너 이제 한달 뒤에 익스파이 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보통 경우에 또요, 회사에서 비용을 갖다가 신체 검사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뭐 약도 잡아주고 이렇게 장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JB 현대에 다닐 때는 신체 검사 받는 그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페이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다르니까요. 올 도미네이션은 개인 시간으로 간주하고 페이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참조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파니가 담당자가 제게 이제 그 서류를 갖다 기본적인 서류를 갖다가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정 시간 안에 이건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일정 시간 안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제 CDLA 라이선스가 강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큰 문제겠죠. 만약에 되면요. 그다음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라이선스 A가 강등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디컬 카드가 업데이트 됐는지 여부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 카피를 하나 뽑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MVC 모터비클에 갔죠. 가서 미국 생활을 한 사람은 좀 알겠지만요. 가장 불친절하고 가장 불친절하고 좀 권위적인 그런 공공기관이 바로 이게 모터비클 MV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몇 번의 대폭적인 변화를 뭐 했거든요. 특히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전히 굉장히 군인적이고요. 굉장히 또 불친절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코비드-19 때문에, 여파 때문에, 이제 모터비클 MVC도 업무를 축소하고요. 아침에 이제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럼 번호표를 나눠주고,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그 양만큼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메디컬 카드 업데이트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별도로 취급을 해서 제가 주의를 쓰지 않고 일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에게 메디컬 카드 업데이트를 하러 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카피를 하나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직원이 말하기를 업데이트를 보통 하는 데는 보통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뭐 이렇게 몇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증명한 뭐 카피를 뭐 이렇게 발행해 주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카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작정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은 제가 대기업을 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은 이미 대기업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제 계획은 뭐냐 그러면 금요일 날 업데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그걸 알아서 월요일에 이렇게 출근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로비컬에 갔어요. 제가 메디컬 카드가 업데이트되는지를 물어보니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잘 됐다 그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스테파니 담당자에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 모로비컬 MVC에서 카피 같은 거는 이렇게 발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파니 가는 얘기가 카피가 아니면 드라이브 액스트랙트 드라이브의 그 액스트랙트 그러니까 그 어떤 운전자의 그 어떤 모든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증명서 있잖아요. 그것을 떼서 서류로 가지고 증명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참 젠장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모르비케에서는 카피가 좀 없다고 그랬고 부드러워 됐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사의 팔러시는 서류를 증명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모로비컬 MVC로 갔죠. 가서 이제 드라이버 앱스트랙트 운전 기록증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운전자 기록 모든 게 남아 휴스, 모든 그 남아 있는 그런 걸 하나 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하니까요. 또 지금은 또 코비드 19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하고 그것을 또 신청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Damn it. 아니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좀. 그래서 온라인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모로비컬 온라인 접속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앱스트랙트를 신청하라니까 이게 많이 또 설상가상으로 과간입니다. 이게요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증명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온라인 아이디를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온라인 아이디가 바로 나오는 게 무슨 다른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우편, 예, 메일 직접 우편으로 직접 편지를 통해서 우편으로 받아서 다시 온라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What? Damn it!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 크레이지한 그 미친 짓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제 입장에서는요. 깜장 보통 일반적 경우에는 모르피케를 가서 당일날 바로 뭐 증명서를 뗄수 있는데 지금 이래 되면은 지금 뭐 며칠이 날아갈 줄 모르는 거죠. 네,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뒷일을 위해서 일단 신청을 했죠.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청을 하고 혹시 모르죠. 또이 정보가 한 곳에 가서 제가 이제 모르피케를 가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또이 사람이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모로비컬 MBC에 가서 드라이버 앱스트랙트를 뗄수 있냐고 물어봤죠. 한번 더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앱스트랙트는 그러니까 운전자 기록 증명서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거는 단지 온라인 상에서만 신청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몇날 며칠을 강제휴식을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우체통을 보니까 편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르비클, MVC 모르비클에서 온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디를 신청했잖아요. 제가 어제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줄 알고 이거 빨리 왔네. 그런 생각으로 편지를 열어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제 메디컬 카드가 제가 업데이트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으로서 그래 너의 메디컬 카드는 잘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컨펌해 주는 그런 메일을 갖다가 이제 모르피케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2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메디컬 카드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모르피케 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문제없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그 모르피케에서 네가 지금 메디컬 카드 업데이트했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잘 되었다라고
메일을 갖다가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사실, 보내주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갖다가 인맥마다 하니까 깜빡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바로 이제 그 모르비에서 보내준 편지인가 된 것이죠. 네, 그래도 한50% 정도의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 담당자 습관에는 드라이버 앱스트랙트가 가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편지도 이제 그 업데이트했다는 걸 증명해 줄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 앱스트랙트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이 편지가 이제 내 메디컬 그 카드가 업데이트됐다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쪽 회사에서는 이걸 받아들일지 하여튼 확률은 대략 한50% 정도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건프 메일을 내가 내밀었죠. 그래서 담당자 스테파니도 그 편지를 보더만 자기도 좀 이게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확실치 않다면서 본부의 헤드쿼터에 이메일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왜또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려 이것 때문에 2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아유, 짜증나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정말. 그래서 다행히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일하게 되었죠. 아이고, 참, 이 메디컬 카드 하나 업데이트가 잘못돼가지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도 진실을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제가 업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담당자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는 안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2일 동안 일을 못하고요. 모로비크를 갖다가 제가 한몇 번이죠? 뭐한 다섯, 여섯 번 이렇게 들락거렸고요. 가서 줄도 서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여튼간에 뭐 생고생이라고 그러죠? 생고생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생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고 참말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메디컬 카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디컬 카드 업데이트를 까먹으면 정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컬 카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 그 컨펌 메일이 우편으로 온다는 사실을요. 네, 요걸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메디컬 카드를 업데이트를 갖다가 안 했잖아요. 뭐, 안 했으면 당연히 안 오지만, 했으면 일주일 안에 또 했는데, 만약에 일주일 안에 건품 메일이 안 오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메디컬 카드를 테스트를, 뭐, 메디컬 업데이트를 갖다 신청을 하고, 일주일 안에 건품 메일이 오지 않으면 또 어떤 그 중간에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모로피클에 가서 재확인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처럼 생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ye now.